꽃잎이 날리고 있는데 보이나 카메라에서 포토로샵 그런 기념품 스미코 브러쉬 되고 벚꽃도 아직 피어 있습니다. 내가 날리나? 300엔 이따가 있어가지고 이거 뽑기로 한번 해볼게요. 꽃이 남아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진짜 힘들었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원래 이 조성을 가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알고 보니까 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버스 타서 지금 이런 공원에 왔습니다. 입장료가 없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청소사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진짜 막 관광지구나. 덥고 사람 많고 언덕이고 힘들었는데 여기는 한적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죠? 약간 돗자리 펴놓고 뭐 사가지고 와가지고 산책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하늘이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예쁘다. 처음은 사람이 없어서 영상을 많이 찍어볼 수 있는. 혼자 다니면 좋긴 하거든요. 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서. 근데 그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먼저 부탁하면 저도 아 그럼 저도 찍어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부탁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가 사람이 없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토로 오게 된 건 원래는 오사카에 있다가 당일치기로 교토를 그냥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 간사이 공항에서 교토로 가는 하루카 열차를 그 같이 예매를 해야지 키티 이코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밖에 못 받는 한정 카드여가지고 원래 이코카 카드는 되게 안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도쿄 갔을 때도 수이카 카드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반납하고 온 게 아마 안 예뻐서 그냥 반납하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코카 카드를 그 키티로 만들었고 그 키티 열차를 타고 그 키티 카드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오늘 공항에서 바로 교토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래서 한 끼도 못 먹고 밤새서 왔는데 아까 기차에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삼각김밥이랑 그거 복숭아물 사서 먹고 그거 먹으니까 또 배가 안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그 관광지가 문이 되게 빨리 닫거든요. 5시는 닫아요. 근데 제가 12시 반에 도착해서 캐리어 그 코인락커에 맡기고 하니까 거의 1시가 다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배도 안 고프고 해서 밥 안 먹고 그냥 여기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돌아가서 야식을 먹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진짜 하늘 미쳤다.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벚꽃이 아직 다 피어있고 물이 이렇게 예쁩니다. 오늘 날씨 흐리다고 했는데 엄청 좋네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많이 돌아다녀요. 벚꽃 크루즈 타러
하러 왔습니다. 바로 옆이 여기 남바점인데 거기는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메다 온 김에 여기 거의 비행기 보이나? 비행기도 날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해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서 하늘이 좀 뿌였는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서워. 여기 아무 장치가 없네. 이건 아까 탔던 에스컬레이터. 여기가 비행기. 우산에 가지고 왔는데 안 들고 나와가지고 샀어요. 가로진 데라서 그나마 나왔는데 뚫려있는 거였으면 못 가지고 막 이러네요.
이걸 발견했어. 한국에서 진짜 비싸게 파는데 1200엔. 한국에서 거의 3만원대인데 키티 못 샀거든요. 이거 사야겠어. 실바니아 사러 왔습니다. 아, 진짜 한국보다 훨씬 싸요. 너무 예쁘다. 한국에 없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야바톤 먹으러 왔어요. 도쿄에서 미소카츠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생각나서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여기 도톤보리 그 글리코상 바로 근처거든요. 오늘은 오사카 3일차. 내일 아침 비행기여가지고 오늘이 실질적인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일정은 원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갈까 어쩔까 하다가 너무 일정이 빡빡할 것 같아가지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탠카프라는 데 왔고 여기 전망대에서 보고 그다음에 타워슬라이드를 타고 지금은 가는 길을 봤던 다이소에 한번 들리고 신시바이시에 있는 다이마루 백화점에 갔다가 아침에 도톤보리에 그 보트를 예약을 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백화점 구경하고 도톤보리 성전 구경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 귀여운 줄줄이 과자들. 일본 다이소는 이렇게 파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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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스타팅. 스타팅 사왔습니다. 이거는 그 공중정원 거기 가서 기념품 샵에서 사온 건데 이렇게 생일 날짜로 돼 있는 키티키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생일 9월 12일, 이거 리노 생일 10월 25일, 이건 2월 8일 정인이 생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사왔습니다. 나중에 스탠카쿠 거기 저 뭐지 전망대 거기 갔는데 거기에도 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수량이 더 없었어요. 제가 왔을 땐 다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게 달별로 그 약간 탄생서 그런 거에 색깔 맞춰가지고 키티가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사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청수사 거기가 가가지고 뽑기가 길에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배지인데 퐁퐁프린 배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뽑아왔고, 그래서 한국에서 없는 이 여우 정이 생각나가지고 사왔고, 이 유치원 옷을 입은 아가들 사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일본에서 사왔고, 이것도 숙소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거기 가서 사왔어요. 그래서 얘네들 실바니안 사왔고, 그 다음은 이거는 산리오 기프트샵에서 구매했더니 이런 태그를 고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키티 태그로 골라왔고, 이런 귀여운 기념품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줬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다이소 것들이 많은데 다이소에서 이렇게 마스크 보관할 수 있는 산미유 파우치를 팔더라고요. 요즘 마스크가 해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막상 마스크를 넣어 다니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원래 기존에 있던 건 되게 큰 것들만 많았는데 부피 안 차지할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 사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 스티커, 이거 다 다이소여가지고 110엔 110엔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고, 이렇게 실 스티커, 동생이 교동이 좋아해가지고 교동이 건 동생 거 따로 빼놨고, 동생 사달라고 해가지고 동생 거 사준 거는 따로 빼놨어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것들 사왔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파우치, 그 지퍼백 이런 거 유용하게 좀 쓸 때가 많아서 이거 사왔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시나모를 기념 포착코 이렇게 파우치랑, 이것도 산리오 캐릭터들 모아져 있는 파우치, 이렇게 하나는 동생 주려고 샀고, 이것도 청수사에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그 오사카 이런 기모노 같은 거 입고 있는 키티 손수건을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렇게 키티 손수건이고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사온 시나모르 파우치, 이런 파우치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쓰여서 이 파우치 사왔고, 안에는 이런 종이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런 파우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파우치 사왔고, 이거는 산리오 샵에서 산 이번에 나온 새로 나온 메모지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들어왔거든요. 한국에서도 파는데 이제 한국에서 참 비싸니까 일본에 사왔습니다. 이렇게 안에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모 패드, 편지 같은 거 여기다 간단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키호테에서 산 헤어핀. 제가 이거 시나모로 입거든요, 핸드폰. 근데 이게 키티나 마이멜로디를 사고 싶었는데 그 시나모론 색감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이걸 사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금방 품절되기도 품절되고, 이제 요즘은 많이 들어오는데 거의 한 진짜 3만원대까지 가가지고 이거 너무 비싸서 안 샀는데, 돈키호테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200엔 이렇게 팔아가지고 바로 사왔습니다. 발견해서 바로 사왔고, 이렇게 키티 핸드폰이에요. 이거 사왔고, 이거는 산리오 샵에서 그 쿠지를 했는데 이치고 쿠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했는데 3등이 돼가지고 이런 파우치를 받았어요. 이렇게 약간 복주머니 형식의 파우치인데 안에 꽤 넓고 속주머니도 있고 이런 식이고, 여기에 연결해서 크로스로 메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귀여운 가방을 뽑았습니다. 이 가방 뽑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돈키호테에서 사가지고 뭔지 모르는 랜덤깡 하나 사봤어요. 이거는 한국에도 들어왔었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누가 나올지. 프린! 퐁퐁프린 나왔네요. 아, 제가 퐁퐁프린 제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랜덤을 죄다 퐁퐁프린 뽑았네. 하여튼 퐁퐁프린 나왔습니다. 이것도 푸딩에 맞춰서 귀엽긴 하네요. 이제 영상, 1분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짤막짤막하게 많이 찍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한 거기도 하고 더 엉망진창으로 찍어왔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오자마자 짐 정리부터 하고 이거를 찍고 있는 거여가지고 다음에 영상을 편집하고 하면서 잘 편집해볼게요. 일단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혼자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거여서, 그것도 가기 3일 전에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간 거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다녀왔어요. 일본 정도는 혼자 갈 만한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도 막 일본어, 영어 다 섞어가지고 물어보고 재밌는 여행이 되었습니다.